트렌디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우리 마이씨고요. 임팩트 복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 노예적이면서도 힙한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우리 마이씨 예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, 마이씨? 귀엽게 V를 한번 해봅니다. 마이씨 좋습니다. 자, 왼쪽의 기사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포즈 이즈나의 마더님이고요. 마이씨 이번에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?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모를 자랑하는 이즈나의 방지민씨고요. 뭐 지금도 중앙에 계시지만 네, 확실한 센터상입니다.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? 네. 예쁜 하트로 인사를 드립니다. 이즈나 멤버들이 좀 고양이상의 멤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강지민 씨가 특히 좀 이제 고양이를 닮은 외모를 자랑합니다. 두 번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? 지민 씨? 반전 매력이 많은 우리 강지민 씨. 청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넘치기도 하고. 네, 오른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. 앞으로 보여드릴 매력이 더 많은 이즈나의 강지민 씨입니다. 두 번째 포즈 하트로 이즈나의 윤지윤 씨입니다.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마스크를 자랑하는 우리 윤지윤 씨. 윤지윤 씨는 좀 고양이상보다는 강아지상이죠. 동글동글한 강아지상의 유니크한 음색과 비주얼, 목소리도 참 좋아요.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? 잠시 후에 또 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입자님들도 느끼겠지만 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우리 윤지윤 씨는 솔직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뭐 멤버들 다 그렇지만 시선이 집중되고 또 존재감이 넘치는 멤버입니다. 윤지윤 씨 두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. 야, 힙하고 역시 세련된 비주얼을 자랑하는 우리 포코 씨.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피지컬과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고양이상의 네, 매력적인 외모를 자랑하는 코코 씨입니다. 이즈나의 확신의 메인 댄서 코코 씨입니다. 시크하고 도도한 것 같지만 또 숭둥숭둥한 매력이 있는 우리 코코 씨. 아마 젠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지 않을까 싶고요.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유사랑 씨는 깨끗하고 맑은 비주얼에 선한 느낌이 강하죠. 청순하고 선한 미인 우리 이즈나의 특히 이 웃을 때 매력적인 그 보조개가 눈에 띄고요. 이즈나의 첫사랑 재질 우리 유사랑 씨. 자, 두 번. 고맙습니다. 멤버들 뭐 다 그렇지만 우리 유사랑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배우상이 아닌가 또 미래에 또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 유사랑 씨입니다.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릴게요, 사랑 씨. 네, 예쁘게 잘 담아주십시오. 두 번째 포즈도 부탁드릴게요. 시원시원한 피지컬이 눈에 띄는 정은 씨입니다. 이즈나의 최정은 씨. 트렌디한 모델 느낌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정은 씨고요.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? 뭐 지금 강아지 아기 치타상 우리 최정은 님입니다. 왼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최정은 씨는 특히 그 무대를 잘하고요. 네, 무대 장악 능력이 탁월합니다. 강렬한 무대에서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요. 정은 양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.
색깔과 더불어서 좀 도시적이고 또 세련된 이미지에 최적을 칩니다. 두 번째는 또 시크한 분위기 포즈 한번 가볼까요? 정세비 씨는 막내입니다. 이준하의 막내고요. 햇살 막내라는 별명이 있고 예,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정세비 씨입니다. 과즙상, 또 동물로 비유하자면 좀 토끼상 정세비야. 막내지만 굉장히 또 장신이에요. 피지컬이 좋은 막내.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, 정세비야. 애교 넘치는 인간 비타민 정세비 양을 기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토끼 포즈인가요? 왼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준하의 막내 정세비 양입니다. 첫 번째 포즈입니다. 정세비 양이 2008년생이죠? 네.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정세비 양. 우리 오른쪽에 기자님들도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시원시원한 신장이 또 매력적인 정세비 양. 상큼하고 발랄한 첫 번째 포즈였고요. 두 번째 토끼 포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과즙 토끼 우리 정세비 양의 개인 사진 촬영이었습니다. 정세비 양 고생 많았습니다.